2020년 3월 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즘 서로서로 서로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여행을 다니거나 마스크를 사러 돌아다니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가 어떻게 선별되는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 조사반이 노출 정도를 평가해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 접촉 기간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을 했다. 이렇게 접촉자가 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대1로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외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은 한 발레리노가 연인과 여행을 갔다고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고요. 네,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가 자가 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2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고 130여 명의 임직원은 자택에 머물며 매일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원이 이를 무시하고 여행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중요한 자가 격리, 공식 매뉴얼에 따른 자가 격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무엇입니까? 네, 우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한 다음 다음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택에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의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성상 증상 초기에도 전파력이 높은 만큼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